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충청북도가 반대하는 KTX 세종역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추진 이후 정치권에서 공개 지지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인데 정부를 믿는다며 무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충북도의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KTX 세종역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 여당 원내대표에 이어 이번엔 5년 뒤 세종시장이 들어서면 세종역을 자주 이용하게 될 국회의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를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이후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대통령 재임진무실 건립에 따른 인구 이동과 충청북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민감한 사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시 국감장에서 행정수도에 역사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오송역을 통해 세종에 와보면 너무 불편하다며 국토부는 찬성하는데 충북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세종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 유성구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평택 오송 2 복선화로 열차가 늘면 오송역 수요 감소도 크지 않다며 교차 정차라는 해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 신경주와 통도사역처럼 교차 정차를 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뭐 운전 시간이 7분 가량 증가된다는 것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고.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의원도 세종시의 추진 논리를 그대로 언급하며 불필요한 이동 대기 시간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도 세종역 신설이 지연된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충북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정치력을 발휘해 보라고 세종시장을 독려하며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꼭 그 KTX 세종역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같은 당 의원들의 응원을 받은 세종시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 야당 의원이 과거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근거로 경제성이 없고 기술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데다 충청권 광역철도와의 중복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지만 중북권 이 메가시티 구상이 보다 구체화될 텐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상실감도 이웃 형제로서 좀 고려도 해야 되고 상황이 변했고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해서 추진이 안 됐지만 여건이 이렇게 크게 변화한 만큼 국가적 큰 틀에서 국가계획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저의 방침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는 최근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다시 얻었다며 무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송역 탄생 과정이 그랬듯 정치적 고려가 타당성을 압도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집권 여당 의원들의 공개 취지는 충청북도에 큰 부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